이제 막 조립을 하신 거라는 얘기신 거죠? 네. 화면이 안 뜨는 거예요? 네. 케이스 조립하기 전에 누드 테스트라고 보드만 따로 파워랑 그래픽카드 연결해가지고 켜보진 않았어요? 네, 그럼. 그냥 다이렉트로 딱. 네, 네. 처음 해봐가지고. 10PO는 몇이에요? 그 라이젠 5900이요. 5900이요? 네. 일단 뭐 체결은 잘 되어 있긴 한데 한번 켜볼까요? 진짜 안 되나? 그리고 키면은 네. 여기로 다시 끌 때 여기로 다시 안 꺼지더라고요. 꾹 누르면. 길게 눌러봤어요? 네. 이지기 보고 불 들어오는데 보드가 550인가요? 네. B550 박초포? 네네. 일단은 이지 디버그라 그래서 메인보드에서 알려주는 LED 램프가 있어요. 네네. 그 우측 빨간색 불 들어오는 거 알죠? 지금 이지 디버그에는 D램에 불 들어오거든요. 네. 예, D램이라는 거는 이제 메모리 관련된 네. 진짜 메모리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네. 그래서 메모리도 다 냅다 껴보고 본체 CC로는 안 꺼지긴 하네요. 얘가 CPU 펜으로 가야 되고 펌프는 잘 연결했네요. 펌프선은 이게 맞고 지금은 또 이지리버그 불이 또 바뀌었네. 지금은 또 CPU에 네. 들어오네요. 네. 집에서도 그랬어요? 그러니까 한 10번 키면 두 번은 CPU 들어오고 네. 나머지는 D램 들어오고. 아 그랬어요? 또 다시 또 껐다 키면 또 D램 들어오고 그러던데. CPU 장착은 잘 했어요? 저는 제 입장에서는 잘 안 그래요? 네. 또 D램 들어오는데. 모델명이 B550M 박격포? 와이파이. 아 와이파이? 네.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네. 바이오스로 해결이 될지 모르겠어요.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. 네. 만약에 바이오스로 안 된다면 다 드러내고 CPU 또 확인해 봐야 되고 USB로 지금 업데이트 하는 거거든요. 네. 요런 기능 있는 건 알죠? 네. 그래도 전체적으로 조립은 잘한 것 같은데 느낌이 문제가 있을 그런 조립은 아닌데 아까 얘기했던 이런 펜 단자들은 약간 네. 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뭐 사용자분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건 안 보여요. 반응이 없네요. 진짜 문제가 있네. 이번엔 또 D램에 불 들어오고 일단 이지 디버그에 뭔가 램프가 반응을 해야 돼요. CPU가 뜨겁지가 않네. 보든가 본데. CPU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보드가 조금 의심스럽지 않나. 왜냐면 아까 USB로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고 나서 네. 그 마지막 부분의 그 증상들 깔끔하지 않거든요. 올라오죠. 인식 잘 되죠. 두 번, 세 번도 아니에요. 지금 딱 장착해서 첫 번째 한 번 딱 켜서 된 거예요. 네. 라이젠 5900X 메모리 16기가였구만. 16기가 두 개. 네. 얘는 보드 분량. 진짜 처음부터 초기 분량이었는지 아니면 어떠한 조립 과정에서 쇼트가 났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. 네. 예, 근데 어찌됐든 뭐 파손권이 아니면 AS는 당연히 다 처리해주니까 네. 교환 받아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, 구입한 지 얼마나 됐다 그랬죠? 이게 일주일도 안 됐어요. 그러면 일단은
판매처로 한번 물어보니 해보세요. 네. 판매했던 곳. 거기서 새 제품으로 교환해 줄 수도 있거든요. 네. 그 센터로 가시면 리퍼 교환 될 수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? 네. 예, 구매하신 곳에 가서 여쭤보시고 구매하신 곳에서 센터로 가야 된다 하면 어쩔 수 없이 센터로 가야 된다. 메인보드랑 파워랑 둘 다. 네, 메인보드는 교환받고 파워도 교환받으셔야 돼요.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일단 테스트기에서 이상이 없다라는 메시지가 나왔을 때를 기준으로 하거든요. 일단 테스트기에서 오동작 문제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면 저는 그 파워는 안 써요. 파워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. 간이 파워 테스트기 지금 불렸는데 일단 여기 볼트는 잘 나오는 것 같은데 피지 값에서 깜빡깜빡거리죠. 그게 삐삐삐삐 알려주잖아요. 테스트하기 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. 얘 같은 경우 정상적으로 나와요. 오리 안 나고. 이렇게 떠야 정상인 거거든요. 예.